블박차 이렇게 우회전할 거예요. 여기 자전거가 한대 있네요. 저 자전거에 잘못된 만남 가보겠습니다. 자전거 오른쪽으로 가고요. 여기 안전지대 오른쪽, 자전거 오른쪽 나와서 우회전. 자전거가 아니 저 자전거 저 보일까요? 자전거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우회전하면서 자전거 이제 안전지대를 넘어오네요. 야, 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여기서 A필드에 가려서 자전거 안 보였답니다. 딱한번 가리면 끝까지 안 보이죠? A필드 가리면. 예, 자전거 갑자기 안전지대 넘어왔는데요. 2번 사고. 예, 과연. 아, 자전거 운전자가요, 헤드셋을 또 끼고 있었대요. 음악을 듣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헤드셋 끼고 있었대요. 이거 경찰은 장인어르신 사고래요.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전 자전거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자, 장인어른은 A필드에 가려서 자전거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교통조사관은 가피만 결정했대요. 우리 보험사 직원이 자전거 역시 우리가 40이래요. 블박치 잘못 있나요? 상대 측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는 가입돼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끼리가 아니니까 분심이도 못 가고요. 불만 있으면 소송밖에 없대요. 이야, 이거 어떤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블박차가 과연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피할까요? 예, 저게 보일까요? 한 분은 블박차에게 40번 잘못이 있다는 분이 계시네요. 아, 이거 투표를 잘못하신 건 아닐까요? 아,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8%인데 모자른 2% 제가 보태서 100% 만들고 싶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